기음 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주얼 고주얼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장우석 본부장 그리고 오늘 이항영 교수님을 대신하여 김동관 팀장 함께 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두 분 같이 네. 계시는군요. 네, 오늘 사무실에서 네. 뉴욕 현지에 계신 거예요? 네? 뉴욕 현지에 계신 거예요? 아, 뉴욕 현지에 있는 그런 분위기를 예, 네. 지금 뒤에 배경으로 그쵸? 한번 넣어봤습니다. 예. 네, 지금 보니까 뉴욕 증권거래소의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네. 그런 화면을 네. 준비를 또 해주셨는데 네, 네. 오늘도 뉴욕 미국 시장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키워드부터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키워드는요, 조정장에서 목표 주가가 상향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뉴욕 증시가 뭐 나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한 차례씩 굉장히 또 깊은 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큰 폭으로 하락을 보였는데 이렇게 시장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장 가운데에서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된 종목들 분명히 뭐 있겠죠. 그런 종목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 이 종목은 사실 이 교수님이 굉장히 자주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인데 치폴레가 올라왔네요. 네. 치폴레는요, 아마 조만간 이한영 교수님께서 해외 현지에서 예,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예, 안타까운 거는 저희가 가볼 수가 없는 그런 레스토랑입니다. 가봤으면 좋은데. 근데 9월 3일날 장이 폭락할 때 파이퍼 샌들러에서 일단은 비중 확대균을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를요, 1415에서 1514로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폭락장에서. 근데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 우리가 보통 음식에 그런 항생 물질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치폴레는 그런 항생 물질을 제거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위에 보면 1등 기업으로 뽑히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안정성이 보장된 어떤 그런 레스토랑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쭉 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맥도날드, 우리가 유명한 기업들은 다 아래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안정성을 담보한 회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아시는 것처럼 지금 주가가 1500달러까지 가다 보니까 다시 한번 꾸준하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주식 분할에 대한 기대감인데, 이건 뭐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그렇지만 일단 1000달러 넘어가게 되면 이런 부분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가보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치폴레를 말씀드려보고요. 우리 김 팀장께서는 아, 못 가봤죠? 네, 가보지는 못했지만 네. 뉴스로 접했는데요. 네. 일단 이 치폴레 같은 경우에는 8월까지만 하더라도 13.4% 주가 상승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 그로퍼브 그리고 우버이츠와 함께 이런 딜리버리 시장을 계속해서 개척을 해 나가면서 214%에 가까운 그런 상승을 보였고요. 지금 현재 이 리워드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약 125달러 정도의 음식을 먹으면 음식을 하나 공짜로 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1,500만 명의 지금 멤버십들이 가입해 있다고 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가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어서 프로모션을 하는데 굉장히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1년에 두 개의 지금 신상품을 이렇게 제공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계속해서 이런 코로나 장세 속에서 테스트를 해보기에 굉장히 좋은 네, 시장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사실 미국 시장 종목 얘기할 때 치폴레가 굉장히 저희가 또 자주 다루는 그런 음식점 업체 중 하나인데 우리나라도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어제 제가 멕시칸 음식을 먹었거든요. 예, 개인적으로 좀 사실 그런 거 좀 좋아해가지고 먹었는데 요 치폴레 들어오면 장사 잘 될 것 같은데 어디 좀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치폴레 최근에 이 관련해서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된 종목 중에 하나 확인해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그렇죠, 필수 소비재. 우리가 아무리 경기가 안 좋고 그래도 먹고 사는데 필요한 거는 필수적으로 좀 소비를 해야죠. 코스트코 이어서 좀 볼게요. 사실은 창고형 회원제 소매점인데 네. 오늘 마치 이한희 교수님이 좋아하는 종목만 갖고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쵸.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것도 역시 9월 3일날 오펜하이머에서 시장 주의 상해연을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에 380에 400을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늘 얘기하지만 지금 아시는 것처럼 코스트코에 대한 충성심 굉장히 높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약 92%의 갱신율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YOY가 매출이 102%, 두 배로 커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폭 핵심적인 내용인데 인터넷 쇼핑에 대한 만족도가 83.1등입니다. 1등. 1등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아마존을 제끼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늘 얘기하는 것처럼 코스트코에 대단한 걸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가보시죠? 저는 멤버이기 때문에 자주 가는데 네. 갔다 하면 뭐 몇십만 원어치는
구매를 하니까요. 네. 그 부분도 뭐 상당하고요. 네. 지금 현재 이 6월 달 온라인 매출이 뭐 80%, 7월 달 매출이 뭐 85% 정도라고 하면 지금 8월 달 매출, 온라인 매출이 102% 증가한 거기 때문에 이 온라인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본부장님. 네. 전 저한테 물어보는 줄 알고 가보냐고. 주어를 좀 같이 제가, 붙여주세요. 예. 아, 제가 먼저 우리 김 팀장한테 물어보고. 네네. 그 다음에 앵커한테 제가 질문 드리려고 했죠. 네네. 아, 근데 사실 해보십니까? 저는 좀 놀라운 게 코스트코가 우리나라는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구입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 미국은 온라인에서도 다 대량 구매할 맞습니다. 수 있는 코스트코 네, 온라인 매장이 있나 봐요. 온라인도 주문이 가능합니다. 오. 네네. 굉장히 편하겠네요. 우리나라도 좀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치폴레도 들어왔으면 좋겠고 네. 코스트코도 온라인이 됐으면 네, 좋겠고 다 이렇게 네. 미국만 편하게 또 맛있는 거 미국만 네. 먹고 그러지 말고 또 음식점도 네. 들어오고 온라인 서비스도 네. 다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안에서도 좀 관련된 매출이 더 늘지 않을까라는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볼 기업은 뭐 다 연관해서 볼 수 있는 기업들인 것 같아요. 페덱스를 이어서 좀 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저도 네, 최근에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자꾸 미국에서 또 유럽에서 엄청나게 자꾸 큰 폭의 세일을 해요. 그럴 때 이 네. 업체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제 베렌버그가 매수 의견을 제시했는데 네. 목표 주가가 엄청 많이 올렸습니다. 130달러에서 280달러까지 두 배 이상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왜냐면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것은 아시는 것처럼 지금 특송이 되냐. 지금 배송이 거의 멈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고 있는데 그 부족한 부분들을 온라인 쇼핑이 이제 메꾼 거죠. 그래서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늘 얘기하지만 온라인 쇼핑의 증가에 수혜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주가 많이 올라가면서 정말 고퍼가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포드 PR이 17배밖에 안 되는 아직까지 저평가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늘 얘기하지만 페덱스는요. 시간 이상 똑같은 정확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3월 23일 저점 기준으로 해서 80% 이상 이렇게 상승을 한 종목인데요. 지금 페덱스 같은 경우에는 UPS와 가장 큰 차별점이 이 토요일과 일요일 주택 배송을 해주는 서비스인데 이 부분이 미국인의 95%와 96% 거의 전부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정도로 큰 차별성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런 2023년까지 계속해서 이러한 온라인 배송이 93% 이상 계속해서 증가할 예정이고 지금 현재 월마트 플러스가 지금 아마존 프라임과 함께 이렇게 경쟁을 구도를 하면서 지금 페덱스의 이런 온라인 쇼핑도 계속해서 특송이 계속 진행될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성수기에 이렇게 7만 명 이상의 고용 인원을 고용할 예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업이 번창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배송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최근에 사례만 두고 보더라도 굉장히 확 와닿으실 겁니다. 뭐 음식 배달뿐만 아니라 온라인 쇼핑이 엄청나게 그 파이가 늘어나면서 관련해서 그 물건을 배송해주는 음식을 배달해주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관련해서 오늘 이제 운송 관련해서는 페덱스 지금 최근에 목표 주가가 두 배 이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지금 순간에도 목표 주가를 올렸는데 지금 주가가 지금 221불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280달러까지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인데 페덱스 세 번째로 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추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위도 최근에 굉장히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네. 추위를 보시면 네. 좀 당했습니다. 아니, 예. 농담입니다. 농담. 네네. 농담인데 이게 먹혀야 되는데 하여간 추위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흔히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집에 계시는 분들이 반려견이 눈에 보이는 거죠. 반려견이 그렇죠. 눈에 보이고 반려묘가 눈에 보이는데 뭔가 부족한 게 보이다 보니까 막 물건을 사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니까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9월 4일날 안 그래도 JP모건 Chase가 일단 비중 확대 매수입니다. 매수. 목표 주가를 65에 70을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사실은 이것도 중요한데 헤지펀드가 상당히 많이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옆에 표가 헤지펀드의 매수 숫자인데 계속 급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수급자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가까이 있는 저도 굉장히 요즘에 많이 쇼핑하고 있거든요. 느끼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본부장님도 지금 네. 이제 반려견을 함께 살고 계시죠? 반려견과 딱 둘이서만
예, 살고 있습니다. 지금 예, 집에서. 예, 강조하시네요. 예. 또 기러기 예, 딱 둘이서만. 예, 예, 기러기 예, 아빠로서 이제 반려견과 예. 함께 하고 계신데 예, 이게 또 우리나라도 예. 많은 뭐 반려견, 반려묘를 키우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미국에는 더 많은 것 같아요. 관련된 서비스나 관련된 산업도 더 많이 크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있어서 뭐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관련된 ETF도 소개해드렸고 그 안에서 추이라는 종목은 여러분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최근에 9월 4일 JP모건에서도 비중 확대와 또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라는 부분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영문 글로벌을 통해서도 지금 차트 함께 보고 계신데요. 지금 주가가 22달러 수준에 네. 머물고 22달러밖에 안 된다고요? 지금 목표 주가가 65달러고 70달러인데 와. QE가? 아, 지금 잘못 나왔습니다. 지금 네, 잘못 나온 거죠, 그럼. 예. 지금 나온 종목이 다른 종목이고요. 예. 예. 주가의 추이를 다시 볼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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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종목이죠. 예. 지금 주가가 60불. 예, 예 60달러 맞습니다. 수준에 예.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비중 확대 목표 주가 70달러로 제시된 추이 마지막 예. 종목으로 봤고요. 이렇게 최근에 하락장 속에서도 하락하는 시장 안에서도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 기업들 네 가지 오늘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장 시장 체크 포인트 봐야 되겠는데 사실 간밤에 미국 시장이 많이 좀 하락을 하면서 우리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많이 좀 많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네. 아마 실적은 나옵니다만 중요하지 않은 기업이니까요. 레스토랑 하드웨어는 그냥 익히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사실 오늘 반등할 수 있을까라는 게 가장 중요한 그쵸. 제목인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반등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아이디가 많은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의 흐름은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아마 이번 하락 기회를 보면서 혹시 내 포트폴리오가 너무 기술주에 국한된 게 아닌가 하는 것 좀 보시면서요. 이번 기회에 만약에 몰려있다 그러면 금융주 같은 걸 매수해서 좀 분산하는 그런 기회를 삼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제 내피셜을 보게 되면 오늘은 약간 반등이 나올 것 같아서 한번 다시 한번 희망을 걸어보고요. 같이 한번 힘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사실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를 최근에 이제 고점 부근에서 막 시작한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아, 내가 고점에 이렇게 매수를 했나? 뭐 기술주 앞으로도 계속 전망 좋다던데 왜 내가 샀을 때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보이는가? 기술주 이제 끝인가?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조언 한 말씀 네.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극단적으로 기술주가 많이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가치주가 많이 떨어진 거에 대한 약간의 되돌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폭이 줄지 않으면 건강한 시장이 아니거든요. 어쩔 수 없는 건강한 조정을 겪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고 다만 고점에서 매수하는 분들도 딱 괴롭겠지만 지금 1년, 2년, 3년 길게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필요한 시기라고 조언을 드리면서 다시 얘기하지만 이를 비하지 마시고 좀 길게 보시라고 조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뭐 키움증권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최근에 투자 정보 관련해서 온라인을 통한 영상 매체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투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올리는데 너무 단기적인 뷰에 대해서 집중하지 마시고 단기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좀 시장을 멀리 또 넓게 크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US스타 서비스 관련해서 오늘의 종목 발굴 종목 확인해 볼 텐데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저희가 얼마 전에 중복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바로 브로드컴입니다. 브로드컴. 브로드컴인데 통신 관련 칩 반도체 기업인데요. 네. 실적이 얼마 전에 나왔는데 정말 잘 나왔어요. 잘 나오다 보니까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하필 지금 이런 시점에서 하필 실적이 잘 나오는 바람에 별로 빛을 못 발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 뭐냐면 그 이후에 무려 17개 IB가 모두 목표 주가를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모두가 얘라고 그러면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데 바로 이 기업이 그런 용기가 필요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 브로드컴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올 만한 기업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US스타 오늘의 종목 발굴로는 네. 실적이 좋게 나온 브로드컴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셨는데 지금 보면은 최근에 IB 쪽에서 여러 가지 IB에서 목표 주가를 엄청나게 많이 상향 조정을 한 부분들도 함께 확인이 네, 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US스타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위주의 고자리 시간 오늘도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US스타 장석 본부장 또 김동관 팀장 함께했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